오늘은 이렇게 마음이 슬픕니까? 그러게요. 그냥 오늘 어떤 마음이냐면, 아, 이런 마음도 들구나. 그냥 법당 있는데, 내가 비를 되게 좋아해요. 밖에 비 오나? 울적한 마음. 또 눈을 되게 좋아해요. 밖에 눈 오나? 그 마음. 그럴 때 우리가 그럴 때 찾는 것은 내 발음이 자꾸 새나가 이빨이. 저도 그래요. 어, 이빨이 나이가 드니까 그래지더라고. 내 이빨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발음이 막 허투루 나가. 그러니까 그 마음은 뭐를 뜻하냐 하면 마음이 되게 지금 외롭고 허전해. 응? 근데 원래 사주가 전 많이 보러 다니셨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보. 다섯 번 정도. 다섯 번. 조금 보러 다녔네. 언니 같은 사주는 사주 자체가 여걸 사주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좀 그래요. 경찰서장이 된다든지 여자 여서장이 된다든지 장교가 된다든지 군인 장교가 된다든지 뭐 애무부에서 일을 한다든지 외국 가서 파견 나가서 기자 노릇을 한다든지 좀 이름 있고 명성 있는 직업을 가져라. 그 사주야. 그러면 이 사주 자체는 나랏녹을 먹고 살아라는 사주야. 그러면 언니가 나랏녹을 못 먹었으면은 언니 집안에서 나랏녹을 누가 드셨을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면 또 언니 옆에 있는 사람이 드셨을 거야. 신랑도 군인이고 아버지도 군인이었는데 아버지 국가유공자시였고 군인 지역에 살다 보니 군인 만나시던데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랏녹을 먹어라. 또 성격이 남자 성격을 갖고 있어요. 성격이 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딱 아닌 거 딱 느끼면 짜증이 확 치물러 올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할 것도 한 번 생각을 않고 그 자리에서 단판을 지어버려요. 응? 그게 언니한테 저는 얼굴에 나타난다 그래요. 제일로 그게 언니한테 마이너스. 그냥 그리고 내가 한 번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다. 실수한 것을 한 번만 눈 감아주고 그냥 살아도 될 것을 실수한 것을 누구한테 딱 보였다. 그럼 그 사람은 안 봐버리는 거. 자존심에. 긴 것만 대답하십시오. 네. 맞죠. 그거 봐서 되겠어요. 그쵸? 어차피 이렇게 된 거는 나는 아니다 싶으면 내가 먼저 이제 밀고 나가죠. 근데 왜 이 말을 하냐면 어쨌든 저렇던 저보다는 연세가 더 두시게 보여요. 어쨌든 그러면은 저 나이 때는 되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시대가 어렸어. 시대가 그러나 언니는 저같이 고생 안 하게 보여요. 저처럼 군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처럼 고생 안 한 게 보이고 어쨌든 엄하게 큰 집에 뭐 자손으로 컸고 나도 가난했다고 나도 우리 아버지 엄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술을 많이 드셨지만 자식 교육은 똑바로 시켰단 말 이 말을 하는 거야. 왜 이 말을 하냐면 지금 내 집에 한 자락이 왔을 때는 왜 이렇게 차량한 신사가 돼서 왔을까? 왜 날개 꺾은 독수리가 여기 찾아왔을까? 진작 독수리가 날개 달린 독수리가 진작 찾아와서 그 날개를 안 꺾어진 상태에서 나를 봤으면 좋으련만 딱 그 생각이 왜 드냐? 언니 마운넷 잘 기억해 보세요. 마운셋 마운넷 그때 언니 춤바람 나라야. 춤바람? 춤바람이 뭔 말이야? 일명 춤바람이 뭔 말하냐? 여자들 바람 나는 걸 춤바람이라 그러잖아. 내 서방 두고 다른 짓 거를 하는 것을 춤바람이라고 하니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응? 내 마운 셋에 내 춤바람 나라야. 춤바람은 아니래도 그런 바람이 불었었죠. 그러니까 그 바람을 표현하는 거야. 운동하다가 그쵸? 이제 뭐 그때 춤바람이 뭔 말을 하냐면 내 신랑은 내비두고 다른 남자를 보라는 사주입니다. 어? 근데 잠시 잠깐에 봤다가 집으로 돌아갔으면 됐을 텐데 마운셋 마운넷 뭔 말인지 알아요? 마운다섯이 위험하거나 마운여섯이 위험하거나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때쯤이었었어요. 그때쯤 이혼하셨죠? 그때 조금 찾아왔더라면 그때 다른 데를 갔더라면 이혼수를 막아갔을 것이고 천하 없이 언니밖에 모르는 언니 가족들 언니 저기 그 결혼 그 전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고집 센 자존심 하나로, 알량한 자존심 하나로 다른 사람에게 미쳐 내 가정 다 버렸노라. 어? 그러니 그런 셈이에요. 그러니 아까 내가 비를 비유한 거고 눈을 비유한 거야. 그러면 내 그때 한 남자만 스쳐 지나가는 사주가 아니라 이 남자 스쳐 지나가면 또 다른 남자가 나를 스쳐 지나가라야. 또 다른 이가 나를 스쳐 지나가라야. 여자치고 좋은 팔자는 아니잖아. 그치? 여자치고 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끝까지 보듬고 간 게 여자치고는 제일 큰 사랑이고 여자 팔자 두른박 팔자라고 하잖아. 언니는 두른박 팔자를 반대로 언니가 바꿔버렸어. 어? 두른박을 물 떠서 이렇게 길어서 부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언니는 거꾸로 박아버렸다고. 그 여자가 이제 이혼을 하고 혼자 있다 보니까 남자 만나지요. 지죠. 그쵸? 지는데 이제 맨날 뭐 공허하고 이게 간에 차지 않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딱 지금 언니 마음을 느꼈을 때 여기 안 나와요. 왜냐면 딴 데 같으면 미친년아 뭔년아 나이가 드시든 어쨌든 응? 왜 그 좋은 거 다 때려치고 그 남자한테 좋지 어쩌고 엑스 찾아가면서 나와야 되는데 뭐 뒤늦게 반성인지 아니면 언니 모습이 철학해서 그런지 아까 말했잖아 그냥 가슴 한짝이 그냥 그 자기 인력도로 돼서 저랬을까 하는 싶은 마음도 들고 글쎄 저도 그때는 뭐가 쉬웠든지 아니면 뭐가 쉬운 거지 교만이었는지 아니지 뭐가 쉬운 너무 잘해주고 거지. 완벽하니까 나 혼자 잘났다고 취미생활하고 뭐 운동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잘못 사귀면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내가 잘못하고도 내가 신랑도 또 그랬었어요.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엄청 우리 신랑한테 엄청 그 여자한테도 그렇고 신랑한테도 그렇고 엄청 내가 화나는 만큼 다 해버렸으니까 했는데 해놓고도 이제 신랑은 잠깐 미쳤다고 생각해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면 조금만 봐주지 이게 지금 그러고, 뭐야 그러고 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좀 봐주지 그게 뭐야 허 지금도 그한 마음을 잡지는 못하고 있잖아 아까 내가 그랬잖아 눈에 차지 않아 이상해 욕이 안 나온다 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미 욕 날라가고 내 노트북 봤죠? 이거 지금 던지고 인생에 족같이 베려가지고 와가지고 왜 이 지랄 떨고 있냐 하는데 그 말이 지금 나오지가 않고 가슴이 애자라 아파. 한 번만 용서해주고. 우리 양심은 다 있으니까. 양심은 있고 좋은 내가 이제 나서 보니까 그래. 아 좋은 남편을 주셨는데 정말 내가 그 복을 발로 찼구나. 이제 그래서 그 말한 사람이 인품이나 대화를 해보면 이게 간에 차질 않아. 남자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남자를 밀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한번 그래서 남자가 없대. 남편은 없대. 남편 없는데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야? 남자도 또 얘 사귀고 있어 그러면. 어?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원래 결론은 내가 지금 말을 질질 끌었지만은 말을 끌은 거예요. 왜? 오늘 손님을 많이 봐서 저 기가 떨려서 딱 언니 오늘 이 남자하고 지금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만 딱 말해주면 돼요 언니가 묻고 싶은 거 그거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점사가 너무 성의 없잖아요 그러다 훑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좋은 세월을 한번 용서해 줬으면 될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이렇게 배려놓고 밖에 눈 오나 지금 나 지금 이러고 있고 비 오나 지금 이러고 있다 그게 언니 마음인 거라 근데 내가 말하겠는데 언니 어쨌든 저렇든 지금 옛날에는 잘 나가서 코트 입고 민크 코트 입었는지를 몰라나 알아들어요? 지금은 나 헛겁이야 언니 헛겁이라고 헛겁이가 뭔 줄 알지? 어? 빈털털이란 말을 하는 거야 응? 그러니? 향후 빈털털이는 아니야 아니요 마음이 빈털털인데 뭐가 마음이? 응 어느 남자를 허전하지. 어느 남자를 마음에 차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옆에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지금 나한테 보여 남자 옆에 있는 게. 근데 어떻게
나이나 뭐 어떻게 나이까지 내가 여기서 지금 음? 물어봐야지. 그 나이까지 내가 여기서 저기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응? 대충 어떻게 아니 그분 9월 14일생이거든요. 여기서 말을 하지 마세요. 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저렇든 언니가 마음이 안 간 건 사실이에요. 만약에 언니가 마음이 변한다면 올 8월이나 7월이나 돼서 마음이 변하고 그 사람도 마음이 변한다면 올 7월이나 8월이나 돼서 마음이 변해요. 어? 그때서 둘이서 마음이 일치가 되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다가올 것 같으면서 다가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이 어린데. 예. 한 3년 전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됐는데 계속 전화를 해서 나는 나이 어린 사람 싫다. 내가 무슨 막 나이 어린 사람 상처받을 일이 있냐. 내가. 그리고 나이가 안 들어 보이는 형이에요. 지금도 보면 총각 40대? 근데 한갑이거든요. 한갑이고. 근데 진솔해요. 그리고 마인드가 아주 뭐라 그럴까. 긍정적이고. 긍정적이든 뭘든 지금 남자 안 들어옵니다. 7, 8월이나 돼서 남자가 들어오는 거고. 아, 7, 8월에요? 예. 그럼 얘랑도 안 된다? 아니, 그때 돼서 그 사람하고도 연줄이 그때서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은 아무리 뭘 해도 연줄은 지금은 그냥 가끔 만나도 연줄은 안 이어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지금 만났다고 이 사람 연인이다 아니야. 그 사람하고 언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하고 전화 통화만 하더라도 연줄이 있는 것은 언제 되면 때가 되면 연줄이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어?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좋은 그 어쨌든 저렇든 한 번 정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갈 것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 빗물이구나 눈물이구나 눈 밖에 언니 마음이 그래 허전해 재미없어.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항상 있는 것 같아. 아까 빈털터라 고마워요. 그래서 아까 들었더라. 언니가 말한데 사람이 마음이 부자인 게 제일 부자인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게 이 세상이 제일 아픈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 어쨌든 간에 내년 내후년 사이에는 집안의 곡소리 진동하고 내년 내후년자를 말하는 겁니다. 왜? 무슨 일로요? 집안의 곡소리 진동하는 것은 언니가 상복 입을 수가 있다 말하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세요. 예. 그때까지 엄마한테 잘해드리세요. 어? 내후년? 내후년. 어? 어머니가 지금 90세신데 치매가 약간 있어갖고 내가 내년이나 내 엄청 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집안의 곡소리 진동하고 남자를 만나려면 7, 8월 달이나 내가 남자랑 가까워지지 지금 가까워지지 않는단 말을 하는 거고 알아듣겠어요? 지금 웃는 웃음은 헛웃음. 내가 아까 말했지. 내 마음 내 그때 들어오는 풍파만 잘 넘기고 갔으면 좋았을 것을 넘기가지를 못했노라. 정확히 말하면 37살 때부터 들어오는 풍파였어. 그 풍파를 언니가 잘 넘겼, 슬기롭게만 넘겼더라면 오늘 여기 앞에서 이렇게 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제2의 내 마음이 좀 편해지려면 앞으로 8월달, 9월달 넘어야지 내 마음이 편해진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쨌든 저렇든 남들보다 고생은 하고 살지는 않았어. 마음고생은 했는지 몰라나 언니 자존심에 고생을 했는지 몰라나 내 물질적인 고생은 그닥 안 하게 보입니다. 됐죠?